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금별금TV. 안녕하세요. 별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진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P 미디어는 지난 18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진혁의 첫 솔로 앨범 발매 스케줄러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스케줄러 이미지에는 숲속에 놓인 금빛 거울과 또 이 거울을 비추는 햇살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도 보고 좀 저게 과연 뭘까 하고 정말 궁금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진혁이 오는 21일 컨셉 포토를 공개하고 이후 오피셜 포토 퓨어 버전과 골드 버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오는 11월 4일 앨범 발매와 함께 쇼케이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너무 가고 싶어요. 예, 과연 이번에 이진혁이가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정말 기대가 너무 많이 되네요. 저 요즘에 예능에서도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음악까지 또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데요. 건강관리도 잘 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솔로 앨범 준비 소식을 전하며 화제를 모았던 이진혁이 이날 스케줄러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솔로 데뷔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공개된 거울과 퓨어, 골드가 무엇을 뜻하는지 대중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최근 이진혁은 각종 화보와 예능을 통해 대중에게 다양한 매력을 뽐냈으며 오는 11월 4일 발매되는 첫 솔로 앨범을 통해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중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얼른 이진혁의 솔로 앨범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벨라몬스터는 지난 16일 공식 온라인몰에 에서 진행한 이진혁 포토카드 증정 이벤트에 많은 방문자가 몰리며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겠죠. 포토카드 증정 이벤트는 벨라몬스터 온라인몰에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대세청정돌 이진혁을 모델로 하는 포토카드 두 장을 증정하는 행사였습니다. 해당 이벤트로 준비된 이진혁의 포토카드 이벤트는 시작 30분 만에 모두 소진되었으며 톱패드 기획세트와 당근 시카 세럼 등 벨라몬스터 제품들이 품절을 기록했습니다. 이진혁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벨라몬스터 관계자는 준비한 포토카드 물량은 소진됐으나 많은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16일 정오까지 구매한 모든 고객들에게 추가 물량을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라며 앞으로도 이진혁 포토카드 증정, 브로마이드 증정, 팬사인회 등 더욱 다양하고 알찬 이벤트를 기획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이에 팬들은 깨끗한 이미지로 청정돌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이진혁과 뷰티 브랜드인 벨라몬스터의 핏이 잘 부합되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되었던 이진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